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제50회 한국방송 대상 예능 버라이어티상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수상 미리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시아 최고의 래퍼 넉살의 필라멘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예능 버라이어티상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수상 미리 축하합니다. 였습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를 대표하는 방송 224편과 55명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한국방송대상 수상자과 수상자를 오늘 공개했는데 예능 버라이티 부문에 SBS 골때리는 그녀들이 수상을 하게 됐더라고요. 출연하는 선수들이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 축구하면서 리얼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고 또 전국적으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고 인정받게 돼서 골때녀 MC 겸 캐스터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시상식은 이제 방송의 날이 9월 3일이니까 그때쯤 있을 예정인데 미리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배텐도 또 언젠가 타이밍이 오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자 월드컵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뭔가 그 조별리그 3차전을 갖는다?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2패를 한 이후에 1패를 하는 최강 독일과 3차전을 가져서 공포에 질렸지만 용감무쌍하게 싸우고 독일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16강에 가지 못했지만 독일도 떨어지고 그래서 독일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도 독일이 탈락했어요. 우리한테 비겨서 우리랑 비겨서 우리가 선제골도 넣고 조소연 선수 독일이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뭐 진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독일 남녀 대표팀 둘 다 뭐 세계 최강급이잖아요. 독일 남녀 대표팀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독일 입장에선 징글징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독일 담당 일진이자 물귀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제2의 공한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독일이 이제 월드컵 역사상 미국 다음 강팀이에요. 여자 월드컵에서는 이제 미국이 최강이고 세계관에서 그 다음이 이제 독일이 두 번 우승했고 별 두 개 달려 있고 또 유로로 치면은 뭐 유로는 8번 우승했어요. 예 8번 뭐 거의 다 우승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어쨌든 독일은 이상하게 그 한국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확실히 다른 나라와의 상성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남자 대표팀도 그렇고 여자 대표팀도 그렇고 여자 대표팀은 지금 첫 만남이거든요. 예, 1대1이고 그래가지고 남녀 대표팀 각 연령별 대표팀 뭔가 이렇게 만나면 독일은 한국은 굉장히 좀 두렵다. 예, 차붐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대한민국을 두려워한다. 예, 진짜고요. 박지성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비벼볼 만하다. 예. 영원히 남을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끝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둔 우리 여자 대표팀. 부상당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데 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월드컵 본선에서 승점을 따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8년 만에 또 승점 따낸 거예요. 이게 6연패 끝에. 예, 어쨌든 16강 진출은 못했지만 예,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영화 관련 TMI 토크 전에는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 2 얘기를 나눌 거고요. 평소에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채널 에라오 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시네타운.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유독 눈이 빛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영 중계 때문에 자리를 네. 비웠는데 넉살 씨랑 시네타운 진행하셨죠. 네, 그렇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영화 인셉션을 다루셨더라고요. 아, 근데 대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 같이 못한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하, 인셉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영화 넉살님하고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먹는 장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처음 나올 때 그 죽 퍼먹는 장면. 그거 외에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예. 그 전용기 탔을 때. 전용기 탔을 때 샐러드 먹는 게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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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아, 아무튼 뭐. 그 네네네. 서브 조연. 그 그죠 그죠. 예. 그 총 맞는 분. 예. 그 디카프리오는 왜 안 먹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코브하고 예. 우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조세 고든 레빗. 그 조세 고든 레빗의 그 역할. 아서가 이제 전용기를 타고 어디 뭐 갈 대로 이동해 주겠다 하는데 거기서 전용기의 서비스면은 퍼스트 클래스 식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거기서 샐러드가 나와서 아서는 막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칼질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네. 뭐 곧 스테이크가 나오면 샐러드로 좀 속을 달래놔야 되는데 아니 먹는 장면이 없으니까 아예 아쉬움을 가지고 먹는 장면에 대한 리퀘스트를 할 정도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는 딱히 그게 없어가지고 네. 뭐 대장님 없을 때 한 것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사이토. 네, 사이토도 이렇게 뭘 먹어요. 먹죠, 그 먹죠. 촌충, 뭐 회충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약간 뭐 기분 나빠하죠. 그렇게 썩 예. 그렇게 뭐 맛있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바에서 만났을 때도 그 이쯤 되면 컨셉을 잡아 먹히신 거 아니에요? 컨셉이 아니에요. 아, 진심이긴 한데 이쯤 되면 예.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과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종범 작가가 좋아할 만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을 픽해봤는데 네. 이 픽사 거 중에 최애 영화는 뭐예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왜냐면 픽사 영화가 되게 공부하기 좋은 영화여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꼽자면 두 개만 꼽자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할 월이 이거는 정말 한 수십 번 봤고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제 수업 중에 이게 예시로 쓰여요. 그래서 네. 제가 맨날 매 학기 한 번 다시 보거든요. 그 다음은 토이스토리 3입니다. 아, 토이스토리 다 좋지만 그 중에 저는 그 3를 봤을 때 수도꼭지 같이 울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합격. 아, 저기 또 합격 당연입니까? 기분 나쁘네. 괜히 기분 나쁘네. 왜 저를 왜 합격시켜요? 합격 딱지 드립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순간에 네. 마지막 순간에 다시 봐도 울어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토이스토리 우리. 3는 뭐 픽사 역대 최고의 걸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워리를 그 굉장히 오래 전에 봤어요. 아, 그렇죠. 나왔을 때. 네네네. 거의 한 15년 된 영화 아닙니까? 그쯤 됐죠. 예, 네, 제가 이제 SBS 입사해서 초창기 때쯤 봤던 영화라니까. 2008년도 영화예요. 네, 그래서 15년 딱. 되게 오래된 영화로 기억해서 그때 봤을 때 감동은 남아 있어요. 감동의 흔적은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고. 그렇죠. 근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대사가 별로 없고. 맞아요, 맞아요. 뾰록뾰록거리는 소리랑 맞아요, 그 감성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음악. 이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삐빅 삐빅 거리는 그쵸, 거랑. 그쵸, 그쵸. 그래서 아주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새드 엔딩로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슬펐던 기억이 있어서. 아, 슬픈 부분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봤는데. 네네네. 해피 엔딩이더라고요. 어, 굉장한 해피 엔딩입니다. 예, 어,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두고두고 다시 보는 영화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예. 원리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없고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보게 되는 것 뿐이죠. 네. 네. 자, 홉소님. 네. 이종범 작가는 어린이용 만화나 동화 같은 거 써볼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종범 작가님의 둥글둥글한 그림체도 궁금해요. 사실 제 주변에 아이를 낳은 동료들이 가끔 아이를 위한 책을 쓸 때가 있어요. 네네. 뭐 강풀형 이런 분들이 동화 쓰고. 예. 저도 그래서 약간 관심이 생겨가지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아, 난 다 더럽혀졌구나 이제. 나 이제 어른이구나 이제. 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게 들려주고 싶은 아이가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어린이용 동화나 만화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렵죠. 근데 제가 한번 살짝 생각했던 소재는 있어요. 소재는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자꾸 살 빼란 말을 듣는 어떤 소년이 살 빼고 싶어하는 동화. 아하.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아, 안 빼도 된다 이게 당연히. 예. 하지만 아무튼 그 살 빼고 싶은 소년에 대한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요거에 떠오르네요. 네.
배성재 얘기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생각으로 제가 구상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털보 아저씨의 미국 이야기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미국식 동화, 네. 예, 잔혹 동화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명장면, 명대사, 먹방 등등 영화의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TMI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장면들로 토크를 쩌낼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월이 네. 어떤 영화인가요? 2008년에 국내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픽사의 작품 월리입니다. 예. 니모를 찾아서의 앤드루 스탠튼이 원한 각본 감독을 다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토이스토리 1, 2 각본가 예.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의 각본가. 각본가라는 게 굉장히 영화 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거리는요. 먼 미래 텅 빈 지구에 홀로 남아서 지구의 쓰레기를 압축해서 청소하는 임무를 맡은 월이 이게 지구 폐기물 수거 처리용 로봇이라는 약자인데 이 월리는요 식물을 찾아서 지구에 온 탐사 로봇 이브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나 이브는 지구에서 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우주로 돌아갑니다. 네네. 이 이브를 뒤쫓아서 엑시엄호에 도착하게 된 월이는 인간들의 지구 귀환을 방해하는 로봇 오토를 저지하고 다시 지구인들이 지구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음악 감독이 토마스 뉴먼이라는 분하고 피터 가브리엘이라는 분 둘이 같이 하셨거든요.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토마스 뉴먼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출생의 탈출. 예. 여인의 향기. 최근에 엘리멘탈 여기도 하셨죠. 굉장한 분입니다. 아, 엘리멘탈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인의 향기가 언제적입니까? 정말 옛날이잖아요. 예. 그때 음악 감독 하셨던 분이 최근 엘리멘탈까지도 하신 분인데 음악 감독만 가지고 엄청난 많은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네. 근데 같이 하신 이 피터 가브리엘 못 들어보셨어요? 제네시스의 전 멤버입니다. 제네시스 록그룹의 전설 제네시스의 보컬이자 이 가사를 맡은 분인데 이분은 뭐 록의 전설이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손을 잡는다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그 디즈니 그 타자 나왔을 때 예. 필 콜린스가 음악한 데서 놀랬잖아요. 뭐 그런 예. 것처럼 약간 록 팬들은 굉장히 놀랐던 그 작품이 월이에요. 필 콜린스가 타자 한다고 해서 놀란 게 아니라 좀 왜?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굳이 예. 왜? 왜냐면 이미 너무 월드스타니까. 예. 아니 그렇기도 하고 뭐 아니 맡을만도 한데 그죠.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죠. 하지만 예. 깠더니 좋았죠. 마찬가지로 이 왜 피터 가브리엘이? 이라고 했는데 꽤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자, 8599님. 네네. 예, 그 아무리 많아지만 로봇에 감정이 있다는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로봇에게 감정이 생기는 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핸드폰이나 자동차 등등의 이름을 지어주며 정 붙이시나요? 어떻게 뭐 집에 뭐야 그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이름 붙이세요? 아니요. 예. 왠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되게 붙입니다. 왠지 먹을 것에 관련된 기계에는 이름을 붙여줄 것 같아요. 안 붙여요. 뭐 예. 에어프라이어. 안 붙입니다. 우리 집 F. 아니요. 그런 걸 왜 합니까? 마이크로웨이브한테 붙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오븐 이런 거. 너무. 왠지 음식 관련된 예. 걸 붙여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인형에겐 붙여줘도. 그것도 왜 갑자기? 아, 인형은 어쨌든 그 형상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계한테 붙이는 건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요? 예. 사실 요 분이 말씀하신 게 뭐 요즘 AI 이슈 때문에 보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픽사 같은 데서 인형이 나온다? 그리고 로봇이 나온다? 동물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런 척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라따뚜이, 월이, 업, 토이스토리 3 요 순서로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때가 사실은 픽사의 거의 뭐 황금기, 골든에이지, 정말 전성기 때예요. 그 초반부죠. 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 골든글로브 여기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받았고요. 2016년도에 BBC에서 선정했던 21세기의 위대한 영화 100편 여기서 무려 29위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거는 명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영화고 사실은 이게 반대가 진짜 많았던 영화입니다. 기획서가 모두가 반대했던 영화거든요. 왜죠? 왜냐하면 기획서에 이렇게 썼어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로봇 간의 사랑 얘기다. 그게 이제 영화를 찍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 바로 나올 만한 기획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일단 너무 상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이거 될까 그랬는데 한마디 더 있는 거예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첫 대사는 이야기의 중반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사가 없으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 만화 중에 곤이란 만화 아세요? 곤? 곤 그 그 예. 공룡이 막 씹어먹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옛날 만화. 뭐든지 씹어먹는 그 곤. 그 만렙 공룡. 네네. 굉장히 강력한 공룡. 그 곤이란 만화가 왜 유명하냐?
만화책에 절대 대사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연출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요거는 난이도가 자체 하드 모드다. 거의 이거는 지옥 난이도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네. 편한 거고. 근데 애니메이션의 앞부분에 3분의 1 이상의 대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들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연출력이 엄청난 분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앞부분에 20분인가가 대사가 없어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든 됐죠. 초반에 이제 뭐 그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네네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남기고 가는 영상 속 대사는 좀 있지만 그게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월이가 삐리삐리거리면서 뭐 쓰레기 치우고 그렇죠. 뭐 먼지 바람 소리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살아남은 바퀴벌레 그 삐욕삐욕 소리. 예. 뭐 그리고 약간 그 헬로 돌리라는 그 영화 속의 음악 이런 예. 것만 나오고 참고로 거기 나오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CEO입니다. CEO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이미 먼 미래가 되면 정부보다는 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이 이 나라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아. 그래서 By and Large, BNL이라는 회사의 CEO가 거의 지구 대통령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대국민이 아니죠. 대지구인 어떤 공지를 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아. 그런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도 바퀴벌레는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예. 굉장히 타당하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월 2의 명장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코코님께서요. 월리가 이불을 찾으러 다니면서 존과 메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솔직히 저는 조금 뚱뚱해지더라도 저렇게 안 움직일 수 있다면 안 움직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떠십니까? 양치질도 해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아주 편해 보이던데요. 이게 이때가 뭐냐면은 그 액시엄호에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앞부분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본을 잘못 봐가지고 거기부터 했네요. 갑자기 중간은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찾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이제 월리가 이 배에 들어간 뒤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초반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통통하게 다리 짧고 이제 미래의 인류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아장아장 걷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가 이제 실제로 그냥 비만에만 그냥 비만이란 질병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비만화가 된 인류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예 뼈들도 좀 분리가 돼 있고 맞아요, 맞아요, 걷지도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엑스레이를 맞아요. 찍으면 인류의 그 지금 인체도에 있는 뼈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있는 뼈들로 실제로 다른 동물처럼 돼 있는 인류입니다. 체지방률 한 80% 나올 것 같아요. 예, 미래의 성제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요거 보면서 아, 나 저런... 성제 사피엔스라고 하신 분 호모 성제. 예, 모두가 배성제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보면서 이제 이런 드립들을 예상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이 보면서 은근히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도 계셨던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얼굴들이 다 행복해요. 행복하고 굳이 패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요 때의 이 인물들끼리 대화하는 장면들이 다 성우를 쓴 게 아니고요. 감독하고 이 감독 친구들 그리고 스태프들끼리 정말로 잡담하는 걸 녹음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냥 정말로 이 일상적인 얘기를 좀 목소리를 담자. 네네. 그런 의미 해가지고 목소리 까미하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편해 보이기도 하는 게 일단 웬만한 그 탈 것을 네. 그 마치 드래곤볼의 프리저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죠. 그 슝슝슝 돌아다니고 공중부양 보행기 같은 그리고 앞에 이제 화면 떠 있고 네네네. 뭐든지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먹을 거는 무한 공급되고 무한 공급되고 굉장히 행복하게 거기서 OTT 같은 것들은 보고. 진짜 볼 게 너무 많은 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냥 이 예. 전화로 얘기하고 아침 일어나서 어 오늘은 컵케이크 드리는 날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불행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 뭐랄까 디스토피아가 아니에요.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저런 미래도 나쁘지 않겠는데 뭐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운동만 하는 인류 그 메뉴만 추가했으면 그렇죠. 인류는 멋지게 발전할 수 그랬을 텐데 말입니다. 이도 닦아주고 아, 맘마도 그렇죠. 해주고 그죠. 네. 자 행복할까 성재 유토피아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삼보 이상 될 것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월 2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영화 월 2 명장면 계속 나눠볼까요?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온영님께서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월 이가 혼자 노래 틀어놓고 쓰레기 정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저 쪼꼬미가 혼자 일하면서 건물보다 높게 쓰레기 쌓았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일하는 건 인간과 로봇 만국 공통인가 봐요. 네. 이 음악. 이 음악 나올 때마다 굉장히 설레는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픽사에서 반드시 끼워넣는 이스터 에그들 뭐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픽사의 거의 모든 작품에 나오는 이스터 에그 두 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피자 플래닛 트럭 아시나요? 피자 플래닛 트럭? 네, 피자 행성이라고 있어요. 피자 행성, 피자 플래닛. 그거는 토이스토리에도 그 눈색에 달린 외계인 나오잖아요. 예. 그게 피자 플래닛 애들이고요. 아, 그 갈고리를 숭배하는. 그죠, 그죠, 그죠. 예. 그 피자 플래닛이라는 행성에 대한 그 피자 가게 이름인데 예. 여기도 이 장면에서 피자 플래닛 트럭이 서 있고요. 두 번째 이스터 에그가 혹시 A113 아십니까? A113? 그건 뭐죠? 픽사의 모든 작품에는 A113이라는 게 딱 나와요. 뭐 예. 자동차가 나오면 번호판에 A113이 있고. 왜요? 이 A113이 거의 그 뭐냐면 이 픽사의 감독들이 이 칼 아츠라고 해서 디즈니에 바로 취업하는 미술 대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다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한 80%가 그래요. 예. 거기에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원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A113이 보시면은 차 번호로 있고 뭐 어디 써 있고 무슨 이 월리에서는 이 지구를 복권하는 계획 프로젝트 이름이 A113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우디가 매달려서 가던 차 번호도 A113. A113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오토 그 약간 빌런화되는 그 거기도 A113 써 있고 카 그 애니메이션 카에 보면은 거기에 번호판에도 A113이 있고 아 그리고 벅스라이프에서 벅스라이프인가? 네. 예. 거기서도 이제 A113이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픽사 보실 때 A113 찾기 게임도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 어디 숨어 있어요, 다. 자기들 학연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나옵니다. 오프닝에서. 예. 예. 자, 그다음에 백주아님께서 움직이는 물체만 보면 공격하던 이브가 월 2를 스캔합니다. 그리고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월 2가 따라다니든 말든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월이는 이브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이때 라비앙 로즈가 흘러나오는데 뭔가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아, 여기 굉장히 그 짝사랑의 시작. 네네. 하, 요 음악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친구가 딱 보이는 월이는 사랑인가 우정인가 하면 쫓아다니고 네네. 이브는 완전 소 닭 보듯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근데 이브가 네. 등장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좀 그냥 신식 로봇이고 깨끗하고 귀엽구나 네네네. 뭐지 싶었는데. 너무 강력해요. 전투 로봇입니다. 예. 전투력이 엄청나죠. 뭐 뿅 쐈는데 막 다 작살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브가 약간 그 어떤 뭐야 크레인 같은 거에 자석에 붙어가지고 네. 막 버둥거리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것 여기저기 막 부시거든요. 열받아서 네. 그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죠. 성깔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한 성깔 합니다. 예. 네. 라비앙 로즈라고 하니까 아이즈원 노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자 다음은요. 임주아님께서요. 성과 없이 탐색만 계속하던 이브가 유조선에 화풀이 하면서 파괴해버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월 2가 휘파람을 부르면서 은근슬쩍 이브 곁으로 다가섭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처음 서로의 이름과 임무를 확인하는데요. 월 2의 명대사 이바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네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월 2란 이름이 무슨 긴 문장의 약자지만 월터 일리아스 디즈니 즉 월트 디즈니의 풀네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월이라는 이름. 예, 예. 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바를 계속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바 뭐 주로 하는 대사가 이바죠. 그렇죠. 사람이나 로봇이나 뭐 예. 순해보죠. 순해보 정말.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촉깔끔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아,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월리가 먼지바람을 피해서 이브를 자신의 트레일러로 데려가는데요. 뽁뽁이 같은 자기 애장품이나 최애 영화 헬로 돌리 이런 거 보여주고 춤도 춰주는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브의 과격한 리액션에 눈이 부서지지만 혼자서 자기 눈을 뚝딱뚝딱 고치고 이브를 안심시키는 것까지 아, 확실한 건 베테너보다 로봇이 연애를 더 잘하네요. 그렇죠. 모솔 로봇에게 여친이 이제 생기는 해피엔딩 네. 영화인데 그렇죠. 베테너보다 월이가 훨씬 더 결말이 좋다. 아낌없이 주는 월이니까요. 예. 예. 네. 갑자기 때리네라고 하신 분 있고 촉깔끔님께서 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레터레스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레터레스.
대기모드에 들어간 이불을 월이가 애지중지 데리고 다닐 때 정말 찡하지 않았나요? 햇볕도 쬐어주고 비 오면 우산 씌워주고 모래바람도 막아주고 아주 다정합니다. 그리고 몰래 이브 손잡았다가 손이 껴가지고 당황하는 장면은 너무 웃겼네요. 그렇죠. 이 장면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 염장이네 이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 영화를 두 번 세 번 네 번 보잖아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이 씬이 쓰입니다. 예, 망가진 월이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이브가 자기의 과거의 어떤 영상 기록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브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영상에 월이가 그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그 장면.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에서 진짜 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예. 네. 영상을 이제 쏴서 그 선장님한테 네네네네. 선장님이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죠. 이브는 오히려 월이가 나를 내가 대기모드일 때 이렇게 챙겼구나. 그러니까요. 그 순애보를 보면서 아 감동하고 갑자기 이브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순간인데 네네. 옆에서 막 이렇게 우산 해주고 예. 끌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막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네. 겁나 귀여운 데이트예요. 너무 귀엽죠. 일단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거를 막 몸에 감아가지고 그렇죠. 장식도 그렇죠. 해주고 꾸며주고 그리고 카트 같은 데 태워가지고 끌고 네. 다니잖아요.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석양도 보고 노을 보고 막 이렇게 뒷모습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호이주님께서요 거대 우주선이 나타나서 이브를 데리고 우주로 향하는데요. 이때 월리가 이바를 외치면서 애타게 쫓아갑니다. 웃긴 장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매달려서 이브와 함께 우주로 향하는데요. 네네. 그 애니메이션이지만 참 그 우주가 아름다웠어요. 어, 그래요? 여기가 저는 되게 처음 볼 때 엄청 슬펐어요. 좀 슬픈 장면 아닙니까? 네, 슬프고 왜냐면. 약간 그 코스믹 호러같이 느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우주선. 이걸 어떻게 이 조그만 로봇이 그렇죠. 청소용 하급 로봇이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따라갈 때 그렇죠. 심지어 자칫하면 그냥 뽀개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거기서 만약에 피해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큰 우주선에 달라붙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정말 하찮아 보여요. 원리가 너무 하찮아 보이고 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 주인공이 능력 없고 하찮아 보이는데 왜 멋있지 왜 감동을 주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찮게 보이는데 거기 감동이죠. 네. 네. 가면은 이제 온갖 최신식 로봇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입구에서 바로 네네네. 입 뺀당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입구에서 작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죠. 그래도 어찌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네. 먼지 묻히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갔지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주 장면은 참 아름다워요. 엑시오모로 본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선으로 네네. 그 장면에서 이렇게 혼자서 뭐 태양열 전지판도 열어가지고 쫙 급속 충전하고 그리고 막 은하수 우주 먼지 이런 거 손으로 딱 이렇게 만지면서 가는 그 장면들 굉장히 예쁘게 잘했어요. 예. 네. 자 그리고요 김미정님께서 월리가 이브를 따라서 엑시옴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청소 로봇 모한테 씻김을 당하는데요. 월리가 도망가면서 길에 자국을 내자 화를 내면서 쫓아가는 모 로봇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저의 최애 로봇은 모입니다. 아 진짜 귀엽죠. 그렇죠. 이 모도 굉장히 귀여운 그 캐릭터인데 너무 귀엽죠. 귀여운 이유가 있고 마지막에 또 한 건 하죠. 한 건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로봇 중에서 이 신스틸러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우주선으로 들어갈 때 밖에서 외부 수리를 하고 있던 Burn E라는 로봇이 있어요. 걔는 이제 결국은 이 워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서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그 단편이 따로 있고요. 네. 이 모 같은 경우는 월리 목소리랑 같은 배역입니다. 벤 버트라는 분께서 모도 하고 월리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로봇의 목소리를 벤 버트가 다 직접 녹음해서 변형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벤 버트가 누구냐 여러분 진짜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죠? 스타워즈의 R2D2. 이게 벤 버트예요. R2D2 그 동그라 해가지고 찌지지직 다니는 애. 네, 스키피오랑 같이 다니는 그렇죠. 3PO. 네, 그렇죠. 스키피오는 누구지? 스키피오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먼 나라의 윤나라. 먼 나라의 윤나라 갑자기. 3PO 맞아. 그렇죠. 스키피오 장군이 아니고 3PO고요. 네네. 그리고 그 스타워즈의 광선검. 네네. 스타워즈의 그 레이저총 블래스터. 이 음향효과를 전부 다 내고 만들고 디자인한 분이에요. 아 그분.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분인데 여기서 월이 목소리 하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 하셨네요. 참고로 이거는 잠깐 TMI지만 네네. 이 엑시엄호의 컴퓨터 그 장내 아나운서 목소리 기억나세요? 굉장히 차분하고 계속 장내 방송하는 사람? 네네네. 예. 그 누군지 아십니까? 시고니 위버입니다. 아~ 에일리언의 시고니 위버한테 가가지고 감독이 그랬대요. 야,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마더 컴퓨터 역할을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엑시엄호의 항상 언제나 시종일관 차분한 그 목소리의 아나운서 역할을 시고니 위버가 하셨어요. 숨어있는 굉장한 캐스팅이죠. 예. 네.
아까 그 벤버트, 예, 벤버트님 보고 어, 미국 옥동자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예. 인간 문화재죠, 인간 문화재. 자, 다음은요. 다음은 밀크쉐이크님께서 이브가 식물을 가져갔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확인해보니까 식물이 없어가지고 이브랑 월이가 정비소로 같이 보내지는데요. 거기서 이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착각한 월이가 난동을 부리다가 그만 정비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비소에 있던 고장난 로봇들이 전부 다 탈출하는 소동. 재밌었습니다. 네네. 아, 이때 굉장히 재밌었죠. 네, 난장판이 한번 되죠. 네, 멀리서 네. 보면은 이제 그 흐릿한 창가 문 밖에서 보면은 막 이브 팔 떼고 막 이러니까 이브 목 자르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정작 이분은 좋아했는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아, 요 장면 잠깐 그 제가 또 TMI 하나. 이 우주선 나왔을 때 여기 우주선에 보면 선장실이 잠깐 지나가거든요. 네네. 선장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선장실이 잠깐 등장하는데 네. 거기 보시면 역대 선장들 얼굴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인이 된. 그렇죠. 네. 거기 보시면은 항상 그 선장들 얼굴 뒤에 오토가 있다는 게 복선이죠. 네네. 여기 나오는 역대 선장들은 월리의 스토리 작가들. 아. 스토리 작가들의 얼굴하고 이름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아, 그 얼굴도. 네, 얼굴도 그 스토리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갖다 쓰고 이름도 그대로 썼대요. 아, 그렇군요. 요게 사실은 이런 그 과로한 업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몇 안 되는 즐거움이에요. 크레딧 말고도 내가 이 작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애니메이션은 이게 좋죠. 영화는 이제 카메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웃긴 게 이제 갈수록 뚱뚱해지잖아요. 선장들이. 그거는 현실 고증 아니겠죠? 비슷한 것 같아요. 선장들이. 실제로 근데 약간 좀 체험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신 분들인가요? 계속 그 작업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배성재는 몇 번째냐고 하신 분 있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찌네타운 오늘은 픽사 애니메이션 월 2를 찍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밀크쉐이크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네. 이브가 식물을 가져갔다고 아 여기 제가 했군요. 죄송합니다. 뭐야? 고구마칩님께서 보내셨네요. 예. 고구마칩. 오토 로봇을 보조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좀 헤매시네. 네. 죄송합니다. 예. 고구마칩님께서 오토가 이제 그 보조하는 로봇이죠. 네네. 오토 로봇을 보조와 또 보조하는 고4가 네네. 운송선에 식물을 몰래 넣고 자폭시키는데요. 여기에 월리가 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브가 보는 앞에서 운송선이 터질 때 진짜 아찔했어요. 여기서 이제 새드 엔딩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월리에 대해서 맨날 대면대면하게 보이고 있던 이브가 네. 정작 월리가 타고 가던 그 우주선이 폭발하는 걸로 보이니까 네. 굉장히 아연실색하죠. 아 그래도 내가 너 그래도 약간 마음이 좋아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월리의 내구성이라면 저기서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근데 다행히 식물을 가지고 탈출한 월리가 소화기를 이용해서 날아오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브가 월리에게 식물을 건네받고는 이 말을 둘이 꽁 부딪히고 둘이서 우주를 유영하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예뻤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주에서 살아남아서 그렇죠. 유영도 하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이 베스트 컷으로 꼽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둘이서 이 소화기 액션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둘이서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이 액션호 주변을 같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아, 불 버너 주변만 날아다니고 거기를 마치 우주를 어떤 이렇게 무대 삼아가지고 춤추는 그런 느낌?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음악도 그렇고. 이런 음악이 나오고 그래비티 보면은 네. 나중에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중요한 순간에 산드라 블록이 네. 소화기를 이용해가지고 가죠. 근데 그 진지한 과학자분들이 그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네. 않았나요? 불가능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우주선 안에도 우주에서 쓸 수 있는 소화기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온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압력이 없어도 일단 쓸 수 있는 소화기가 우주선에 있다고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선 안에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 불은 끌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우주 유영을 하는 추진체로 쓸 수 있느냐. 그러게요.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찌님께서 보내신 네네. 장면입니다. 이브는 식물을 선장에게 가져가는데요. 지구로 귀환하지 말라는 선대 선장의 말에 따라서 식물을 처리해버리려는 오토와 그리고 선장이 식물을 사이에 두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토의 부하 로봇 고4가 식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이때 월리가 머리에 식물을 얹고 뿅 나타나면서 이바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바 신이에요. 네네. 여기가 정말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화분이 갑자기 뿅 하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거기를 타고 올라왔던 워리가 머리에 이렇게 얹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참고로 이 선장도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인간 배우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장 목소리 역을 하신 분이 성우도 아니고요. 배우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감독이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고 막 찾아보니다가
미국의 유명한 어떤 TV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아동 상담을 하는 TV 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담해주는 부모 중에 한 명인데 그냥 그 목소리를 듣고 꽂혀가지고 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연기를 잘하죠. 그래요? 네. 전혀 뭐 위화감이 없었는데.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이하네요. 근데 이 선장도 뭔가 게으른 어떤 그 인류의 네. 종착지에 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에이 몰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쵸. 식물이 왔고 그것으로 인한 메시지 돌아가야 된다 라는 사명감을 또 가지면서 결국 오토와 이제 싸우게 되죠.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역대 선장들 뒤에 있던 그 오토가 조금씩 저 뒤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연출인 거 아시죠? 아 점점. 예, 초대 선장 뒤에 멀리 있어요. 조금씩 가까이 져가지고 최근에 내 바로 전임자 선장을 보면은 오토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요. 뭔가 이게 불안하죠. 오토의 예. 그 빨간색 눈빛. 그러니까 그 느낌, 그 오토 이 가운데 눈빛에 A113 딱 떠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처음 봤을 때 약간 뭐 섬짓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이치미님께서요. 오토가 월 2를 공격하고 2부는 대기 모드로 만든 후 선장을 감금시키는데요. 2부가 힘을 발휘해서 월 2를 구해내지만 월 2는 이미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월 2를 살리려면 지구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로봇들이 힘을 합쳐서 2부를 돕는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 영화의 4분의 3입니다. 네. 이 2분의 3 여기에요? 또 분의 3 여기입니다. 또 분의 3은 정말 이 픽사는 정확해요. 주로 이렇게 추락하고 떨어지는 장면이 보통 또 분의 3인데 여기서 월이가 망가져가지고 지하에 있는 그 쓰레기장 거기로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딱 4분의 3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치죠 월이를. 아, 쓰레기 그 하치장 폐기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로 떨어져가지고 그 네모난 월이가 만들던 거대한 네모난 그 쓰레기로 월 A라는 애가 더 큰 네모를 만들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청소로봇 모의 도움과 함께 모두를 구해내는 장면. 네. 여기가 바로 4분의 3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 오토의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토가 이제 지져버리잖아요. 한번 네, 그렇죠. 촥 지져버린 다음에 또 이제 막 빠그러지고 월이가 저 정도 고물이면 네. 회생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완전 죽어가는 상황에서 네네. 결국은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쵸. 엄청 빠르게 촥 뭐 이바가 근데 원래 원전에서는요 이브하고 월리의 역할이 여기서 반대였습니다. 망가진 게 이브고 월리가 고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원래는 근데 그거를 내부 시사를 하고 나서 싹 다 뜯어 고친 게 지금 현재 버전입니다. 아, 잘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파리제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선장은 지구 귀환을 정했지만 오토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체를 기울이는가 하면 식물을 넣어야 하는 탐지기를 닫아버리는데요. 월리가 이걸 또 몸으로 막아내죠. 인간은 인간들끼리 돕고 선장은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서서 오토와 싸워 이겨내는 등 마음 찡한 장면이 많더라고요. 이 장면을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꼽고 싶습니다. 마치 첫 걸음마를 하듯이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마주죠. 예. 인간이 처음 두 발로 서는 그 장면. 네.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가 빵 터지면서 음악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예. 장면입니다. 오토를 결국 전원을 끄면서 스카이넷을 이겨내고 그렇죠.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굉장히 감동적인 애니메이션. 아 그렇습니다. 배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월 2 함께했고요. 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 뭔가 슴슴하다고 하신 분 있고 먹방이 없어서 그런가요? 먹방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배영이라고 월이에서 쓰레기라도 아무나 먹었어야 했는데라고 하신 분 있고 바 선생한테 쿠키 주는 장면 정도가 끝이죠. 네. 사실은 먹신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음식이랑 탄산 음료 먹는 거 간단히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우셨겠어요. 텐션이 좀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이거는 가슴으로 보는 영화죠. 예. 아, 나머지 뭐 다른 영화 배로 봅니까? 빵 같은 거 다른 영화 배로 보는 거죠. 네. 가슴으로 보는 영화 있고 배로 보는 영화 있고 스토막으로 보는 영화 있습니다. 네. 체스트 영화 스토막 영화 따로 있습니다. 이 영화 분명히 하트. 예. 네. 네. 다음 주 찌네타운은 영화 암살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야근 생록방으로 진행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생록방까지 넘어오세요. 네. 자 그러면 영화 월 2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동진의 한 줄 평. 모두가 반대했던 기획안이 픽사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멋있는 끝이, 말이에요. 끝이에요. 뭐,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렇군요. 아 이게 털동진 작가의 아니 털동진 작가래. 털종범 작가의 역대 픽사 넘버 2. 그렇죠. 투탑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과 토이스토리 3입니다. 아, 그럴 수 업도 이맘때 나왔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업은 비슷하지. 앞에 있는 프롤로그 하나로
끝나죠. 네. 끝났죠. 최고다. 자, 이종원 작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약근 들어갑니다. 자, 배성재 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